총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 여섯 마리 있어요. 얘가 해탈이에요. 최고 어미. 얘는 해탈이 맞딸. 보리고 야는 너울이에요. 이름이. 야 똑같은 배에 나서요. 표정부터 넉넉해 보이는 13살 엄마 해탈이부터 해탈의 첫째 딸 보리. 보리 안녕? 그리고 둘째 딸 너울인데요. 반갑다 얘들아. 그리고 또 소개하겠다며 어디론가 가시는데요. 풍령아. 호수. 이리 와봐라. 또리. 응? 철책 넘어 아이들이 또 있었네요. 호수 이리 와봐. 보리를 무서워하는 셋째 딸 호수. 또리. 유일한 다른 핏줄인 또리. 풍령아. 언니 보리와 싸운다는 풍경입니다. 해탈이의 딸들인 네 자매들과 또리가 함께 살고 있죠. 이 넓은 정원에서 어쩐지 어울리지 않는 철책. 글쎄 무려 3,000평을 반으로 길게 나눴대요. 아니 휴전선도 아니고 왜 나누신 거죠? 가운데 38선 같은 거는 왜 설치하신 거예요? 같이 이렇게 잘 살면 좋은데 자꾸 하고도 싸우고 이러니까 안심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 주위에 그 크게 철조망을 쳐가 세 마리씩 분리를 했어요. 무려 3,000평! 아이들을 위해 울타리까지 둘러싼 정원인데요. 보리와 풍경이의 싸움으로 정원은 두 동강이 났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데 왜 싸우는 거야? 그날 오후 닭을 씻느라 분주한 보호자. 웬 닭이에요? 닭 백숙 하려고요. 아 저희 왔다고 또 저희 해주시려고요? 아니에요.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애들 그 보양식 한번 해주거든요. 보리, 너가 물고 오늘 어 백숙 한다. 조금만 기다리라 알았나? 야 호강합니다. 부럽다 얘들아. 아이고 물이 잘 우러났네. 닭을 넣기 전 미리 국물을 우려낸 것 같은데 응? 그냥 백숙이 아니네요. 오지에서 자급자족 삶을 즐기며 사는 보호자. 이 엄나무와 가시오가피도 직접 재배한 약재들이랍니다. 닭 백숙 하는데 그것도 같이 조금 넣어주면 눈에도 좋고 관절에도 좋거든요. 장작불에 약재 채취까지. 웬만한 정성 아니고는 만들기 고된 이 한방백숙을 한 달에 한 번 먹인다니 왜 이렇게 니네가 부럽냐. 와우 드디어 한방백숙 완성입니다. 풍경이한테도 냄새가 갔구나. 하지만 시식은 보호자 집 쪽에 사는 아이들이 먼저. 자 죽끼리 가지고 죽하고 같이 먹자. 조금만 기다리라. 네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데 귀찮지 않으세요? 네? 뭐 맨날 하는 게 이건데 한 대여섯 차례 해줘요. 여기가 좀 춥거든요. 산이라 가지고. 그럼 겨울에 애들 추위를 확실히 덜 타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떠는 걸 못 봤어요. 애들이. 아버님 또리가 빨리 달래요. 뭐가 이렇게 한가득이에요? 호박하고 감자하고 당근하고 야채 좀 넣었어요. 그럼 밑에 찹쌀하고. 근데 죽을 사람 먹는 거랑 똑같이 끓여주시네요. 그렇죠 뭐. 난도 한 그릇 먹고 자들도 먹고. 푹 꼬아낸 백숙 국물에 채소와 찹쌀을 넣은 닭죽까지. 우리 제작진들도 먹고 싶을 것 같은데요. 오래 기다렸다. 이제 먹으러 가자. 드디어 열리는 철책. 호수는 어디 가서? 호수 이리 와. 호수는 요지부동인데요. 배고팠던 풍경이와 또리. 문 열리기 전까지 얼른 먹고 싶었던 아이들이었는데 눈치를 살피네요. 눈치 게임의 중심엔 해탈의 맏딸 보리가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호수 무겁네. 보리를 무서워하는 호수는 보호자가 강제 연행해서 데려올 수밖에 없는데요. 호수는 결국 안고 오시네요. 야가
보리하고 같이 안 있을라 그래요. 풍경인의 아이들을 보자 몹시 화가 난 보리. 밥 먹기 전에 치야겠다 보리야. 아, 왜 이러는 거야? 그런 보리를 대하는 풍경이는 일단 피하고 보는데요. 보리가 거슬리는 건 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랫동네 철책만 열렸다 하면 풍경이파 아이들한테 으름장을 놓는 보리. 또리에게 겁을 주나 했더니 갑자기 방향 전환한 보리. 풍경이를 향해 돌진을 합니다. 오, 어떻게 싸워? 아보기, 걔들 싸워요. 어떻게? 싸운다. 야, 이놈아. 이래. 야. 싸우면 돼. 야. 오, 심각하게 싸우는데요. 됐어. 야! 일단 두 녀석을 말려보는데. 겨우 진정이 됐습니다. 싸움 안 돼. 보호자님 속상하시겠어요. 내려가라 풍경이. 여민들 내려가라. 자. 내려가. 결국 한방 백숙을 먹기도 전에 귀가 조치되고 말았습니다. 분리가 됐어도 계속 깨는 보리와 풍경의 신경전. 보리야, 왜 그러는 거니? 근데 사이가 얼마나 안 좋아요, 풍경이랑 보리랑? 아주 안 좋아요, 지금 점점 더. 가만 놔두니까 점점 더 좀 심해가지고 아, 이러면 크게 다치겠다 싶어서 그래가지고 이 펜스를 쳐가지고 지금 세 마리씩 분리하게 됐어요. 꼬물이 시절엔 사이좋은 자매들뿐이었죠.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싸우지도 않고 밥상 머리 교육도 잘 되었고요. 그런데 풍경이가 태어나고 성견이 되면서 보리와 지금까지 피바람 부는 혈투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답니다. 보리와 풍경이의 고래 싸움에 너울이와 호수는 새우등 근육이 되어가고 엄마 해탈인 이름처럼 해탈한 채 살고 있죠. 해탈이는 아예 뭐 관계를 안 하고 애들은 뭐 좀 피해가 있고 저 너울이는 풍경이를 되게 싫어하고 그리고 또 호수는 보리를 되게 싫어해요. 보리! 이리 와, 빨리 왔나. 너무 늦었어. 봐라. 결국 얼굴에 상처가 난 보리. 왜 싸우는 거니? 봐라. 싸우면 서로 손해지. 에? 네 맨날 싸워봐. 네만 다치면서 네가 먼저 싸운 거니까 네가 다치고 그러면 되나? 매번 싸움을 먼저 거는 것도 피를 보는 것도 보리인데요. 왜 그렇게 아랫동네 풍경이네를 미워하는 거야? 어, 보리야? 풍경아, 괜찮나? 어? 괜찮아? 엄마자, 니는 다친 데 없네, 뭐. 언니하고 말라고 싸우나, 임마. 에? 니 언니 피탈내나 놓고. 보리 언니가 으르렁대면 싸우기 싫어 피하는 풍경인 억울할만 하겠어요. 아, 마음이 아프죠. 뭐 심하게 다치면 병원에 가야 되고 어지간하면 내가 여기에서 소독하고 그냥 약 발라주고 내가 지금까지는 하고 있는데 짠해요 내가 그 볼 때마다. 니 좀 미소라 저 밑에 동생 올 때까지 알아놔. 결국 목줄이 채워지는 보리. 자, 보리 니부터 그러마. 야, 자, 그다음 풍경이도 풍경이 먹고, 자, 너울이 먹고. 맛있게 먹어, 너울아. 실컷 먹어라. 응? 모처럼 평온해진 오후. 보리와 풍경이가 싸우지 않으면 이렇게 평화로운데. 생강심으로 가자, 이리 왔노라. 아빠의 부름에 한달음으로 달려오는 보리파 아이들.
아빠와 한 공간에 있어 늘 아빠를 따라다니는데요. 오늘은 생강을 심는 날. 웬만한 먹을거리는 밭에서 길러 먹으며 살고 있답니다. 애들이 이거 밭 안 건드려요? 건드리기는 건드리는데 자들이 뭐 돌아다니면서 농사제가 막 판매 막 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갈라 먹고 뭐 이러기 때문에. 같은 시각 아랫동네 풍경이네 아이들은 아빠랑 있는 보리네 아이들이 부러울 따름인데요. 보호자와 엄마 해탈이는 이런 모습이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해탈아 가자. 해탈이 네가 옆에 있으니까 할배가 힘들더네. 보호자가 이름 지은 해탈랜드 정원이 모두에게 해탈해졌으면 좋겠는데요. 잠시 앉을 새도 없이 분주하게 이어지는 작업. 아이고 아주 잘 됐네. 말린 고기 같은데요. 아이들 간식인가요? 근데 이게 뭐예요? 여기 다 간식이에요. 이 세척이가 깨끗하게 말랐는데 얘들 간식으로는 내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건강식으로. 아 간식을 이렇게 직접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내가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제일 그 안심도 되고 제일 건강하죠. 건강식이죠 뭐. 와 사람이 먹어도 맛있겠어요. 아, 이거 고소하게 맛있어요. 이거 고소하게 맛있어. 지금껏 사료 빼고 온 아이들이 먹는 건 직접 손수 만드신다고 하는데요. 판매를 해도 손색 없는 비주얼입니다. 호수 니네 얻느라. 아이고. 맛있지? 너가 안 사오면 여기 올라 같이 먹으면 좋을 긴데. 예? 아이고 이놈들아. 한 공간에서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아유 안타깝네요. 또리야. 풍경아 또리 어디 갔노? 또리야. 또리가 어디 갔나요? 이 안에 있겠죠. 또리야. 여기서 설마 탈출을요? 또라. 또리야. 아이 어디를 간 거죠? 이 또리가 구멍을 어디 빠져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멀리는 안 갔을 건데 걔가 혼자 나가면 멀리 안 가거든요. 요 주위에 돌다가 이내 돌아오는데. 집 주변이 온통 숲으로 우거져 있어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일로 올라가 볼까요? 또리야! 제작진도 함께 또리 찾기에 나섰습니다. 어, 또리다! 어 또리네요. 또리. 어, 야 어디 갔던 거니? 제작진을 보자 바로 자취를 감추는 또리. 도망가 버리네. 숲으로 들어가면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울모해놨는 것도 제법 많이 있고 그런데 혹시 그런데 또 걸리고 하면 큰일이거든요. 골든 타임을 놓쳐선 안 되죠. 이럴 땐 감독님 드론. 항공 촬영을 활용한 또리 수색 작전. 계속. 또리가 보이나요? 네 감독님 보이나요? 산이 너무 많이 우거져 가지고 참 찾기가 쉽지 않을까 않을 것 같네. 아 드론으로도 또리 찾기 실패인데요. 결국 울타리 주변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저 코너에 나갔나? 아이고 요네. 여 털 있네. 일로 털이 빠져나가다가 털 걸리네. 아, 이 틈으로 빠져나갔네요. 보호자가 생강을 심은 그 시각 또리가 탈출을 감행한 건데요. 또리가 있는 곳만도 천여 평이 넘는데 여기서 또 탈출을 하네요. 가끔 있는 일이지만 이럴 때마다 울타리를 돌며 구멍을 메꾸는 일도 보호자의 일 중 하나랍니다. 3,000평을 매일매일 보수하는 것도 일이시겠네요.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또 빠져나가면 어딜 빠져나갔나 하고 한 바퀴 둘러보면 또 구멍이 열어 나가 있어요. 아휴,
힘내네. 그래도 놀고 나면 집으로 온다니 기다릴 수밖에요. 보호자 마음도 모르고 그만 싸워. 어? 똘이 왔어요 보호자님. 해탈랜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해탈이 잘 잤니? 그래 그래 더 자 더 자. 아이고 보리야, 아침부터 또 왜 심기가 불편한 거야? 풍경이도 호수도 조용히 있지, 응? 아이들 식사 준비가 한창인 보호자, 아침부터 와우 득식인가 보죠? 아이스박스 안에 있는 게 사료였어요? 예. 사료를 왜 아이스박스 안에 넣으세요? 여름이든 겨울이든 아이스박스 열어놓으면 신선하잖아요. 와, 젊은 저도 하기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보호자님은 정말 아이들을 위한 사랑 인정입니다, 인정. 옛날에는 그 자율급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비만이 되는 것 같아요. 한 두 달 전부터 지금 이제 재가지고 하루에 300g씩 주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보호자님 식사는 하셨을까요? 아이들 먼저 챙기시는데요. 해탈이 많이 먹어. 또 언니하고 싸우지 말고 일로 가자. 가자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아랫동네 풍경이네 아이들은 안에 마련된 견사로 사료 배달을. 자. 와 힘들지 않으세요? 야 이제 호순이 이거 먹고 옳지. 아빠 덕분에 편안한 식사를 하는 아이들. 같이 어울려서 먹으면 좋은데 자꾸 그 한 번씩 싸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리해가지고 여 밑에서 이렇게 또리하고 새놈은 여기에서 먹어요. 약 먹자. 그렇지. 약 먹어. 야야. 아침 식사 후엔 꼭 약을 먹는데요. 볼이 또 불편하니? 아,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괜찮아 괜찮아. 약 먹으러 가자. 아 괜찮을까요? 보리밭도 먹자. 아 옳지 꿀떡능갑. 아이고 잘 먹네. 그 다음 누구? 너울이 먹을 거야. 옳지. 아이고 너울이 잘 먹네. 풍경아 자. 아이고 잘 먹는다. 아이고 잘 먹는다. 지금 먹이는 게 뭐예요? 이게 심장사상충약인데 여기 야외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모기나 뭐 기타 해충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먹여야 돼요. 이제 누가 호수 남았구나. 약 먹어보자. 옳지 옳지 옳지. 아이고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호수 잘 먹네. 오늘 호수가 뭐 약을 엄청 잘 먹네. 어우 잘했어 호수. 어우 좋아. 보리야 또 왜 또 왜 또? 어 안 돼 또 왜? 야 보리. 그래 잘한다 풍경이. 보리 풍경이가 싸우기 싫다잖아. 결국 보리가 불을 지피고 말았습니다. 다시 불이 붙은 보리와 풍경이. 야 이놈아. 야. 야. 특단의 조치에도 꿈쩍하지 않는데요. 싸움을 거는 건 보리지만 싸움이 시작되면 무섭게 달려드는 건 풍경인데요. 아, 겨우 진정이 된 풍경이 결국 또 피를 보고 만 녀석은 보리입니다. 또 니들 다쳤구나. 아우, 보리야 이거 어떡하니? 그 둘이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있나요? 글쎄, 참 저도 그게 좀 답답합니다 지금. 목줄을 한 풍경이 어디 가시나요? 우리 이리 와라. 동생하고 산밤 가보자 이제. 에이? 싸우지 말고. 에이? 알았지? 싸우면 안 돼. 가자. 지금 어디 가시려고요? 자꾸 싸워가지고 둘이 좀 친하라고 한 번씩 내가 이렇게 데리고 다녀요. 근데 애들을 그렇게 한 줄에 그렇게 묶어서 가시는 거예요? 예, 친하려고 좀 같이 친하라고. 보리와 풍경이가 싸울 때마다
아이들 하해를 위한 보호자의 방법인데요. 네, 집 지키고 있어라. 집 지키고 있어는 따로 오면 안 돼. 방금 싸웠던 애들 맞아? 어떻게 니들 이렇게 나란히 걸을 수가 있죠? 근데 얘네 둘은 이렇게 하면 싸우진 않아요? 네, 이렇게 같이 가면 절대 안 싸워요. 희한하네요. 그래요. 그러게, 정말 희한하네요. 야, 이래서 아이들이 싸우면 둘이 같이 산책을 시켜주신 거네요. 보호자의 사랑을 나누고 있어서인지 이렇게만 지내면 정말 좋으련만. 집에 그 전화 왔는 거, 저 철책 38선 면도로 그 철책 없애고 같이 그 여섯 마리가 같이 모아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밥도 같이 먹고 같이 놀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섯 마리 진돗개 패밀리의 평화를 위해 반려견 행동 교정 전문 수의사 설쌤이 왔습니다. 여기서 울타리가 이렇게 서 있는데 제 시야에선 집이 안 보여요. 그럴 만도 하죠. 곧 주인공을 만날 거예요. 오, 그래도 너 왜 이렇게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어? 안녕? 안녕? 야, 너네 뭐야? 왜 이렇게 사람을 좋아해? 아, 애들이, 와, 이거 다 애들 산책 건가 봐. 그냥 애들 뛰어노는 공간인가 봐. 계속 놀면서 지나다닌 길들이 자연적으로 생긴 것 같아. 설쌤, 더 깜짝 놀랄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아, 안녕하세요. 예, 여기도 새아이가 있고. 안녕. 어? 아유, 이뻐라. 저 들어가 봐도 괜찮을까요? 아, 예. 어, 네네네. 얘들아, 나오지 않고. 나오지 마. 나오지 마. 그렇지. 보리, 해탈, 노우리가 마중을 나왔네요. 안녕? 좀 말도 안 되는 풍경을 보면서 왔거든요? 아, 그래요? 엄청 넓은 공간에 펜스가 쳐져 있고. 네, 펜스가 좀 넓어요. 여기 전체 아마 한 3,000평 돼요. 아, 아니, 사실 이런 공간이 얘네들이 정말 좋아하는 공간이거든요. 아, 뭔가 바뀌는 것도 많고 놀 게 많으니까 정말 재밌을 텐데. 좋겠다.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동안 제가 새나게 6년 했거든요? 아, 6년 넘었어요. 아이고, 그렇네요. 네. 이 집이 전 진짜 천국 같아요. 예.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짜 최고입니다. 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때 설쌤의 눈에 포착된 건 최고의 환경을 두 동강 내버린 철책과 철책 넘어 분리된 아이들인데요. 얘들하고 여 밑에 또 세 마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고서 약간 하나 의아했던 게 예. 애들이 왜 분리되어 있지? 라는 생각에 혹시 이것 때문인가? 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쟤들하고 이 화합이 지금 잘 안 돼요. 가끔가다가 막 그래 싸워요. 그래가지고 분리를 해놨어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같이 잘 놀면 좋은데. 맞아요. 다견 가구에서는 싸움이 아이들끼리 우리도 잘 모르는 이유로 막 싸우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예, 예, 예. 한번 들어가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시죠. 예, 예, 예. 네. 설쌤, 오늘도 잘 부탁해요. 이거 제가 약간 꿈속에서 그리던 그림이에요. 그래요. 강아지들이랑 자유롭게 이렇게 와, 진짜 미쳤다. 저는 지금 약간 동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 지금도 보면 너울이가 이 운동장에서 벌레 쫓아서 가는 것도 있고 두더지 잡고 또 뭐 변 보고 뭐 네. 올라와가지고 대박. 저는 항상 개라는 동물이 사람과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이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여기서는 줄하고 산책하시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이 공간에서 뛰어노는 거잖아요. 자기가 놀고 싶을 때. 그렇죠. 그게 있다 보니까 얼굴 표정이 다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애들이 느슨해요, 지금. 진도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죠? 충성심이죠. 그렇죠, 충성심이잖아요. 충성심이라는 건 사실 보수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과 내 집만 알고 나머지는 나쁠 수 있어라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으르렁거리고 공격적으로 보이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네. 여기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이렇게 살면 얘네들도 모르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너그럽게 해주는구나. 네.
정말 대단한 거죠.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인정 인정. 요 옆에 있는 친구가 해탈인 거죠? 예예 예. 내가 여기 들어온 지가 14년 되는데 들어오고 나가 1년 후에 네. 내가 입양했어요. 벌써 나이가 13년이고 아... 나는 여기 들어온 지 14년이고 그래 됐어요. 해탈이가 13살이면 소형견으로 한 14-15살 정도로 아... 봐도 되는 거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털 상태나 사람과의 관계나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저한테 나이 말씀 안 해주셨으면 그냥 중년 정도로 봤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한 많이 봐도 7-8살? 네, 그래요. 진짜로요. 네. 어, 해탈이는 유심히 관찰해 보면 눈물도 좀 나고 어떤 데는 보면 다리도 약간 원래부터 좀 저는 그런 가끔씩 한 번씩 보여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번씩 계속 그 눈물 나는 약, 관절약, 뭐 영양제 이래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주고 있어요. 나머지 아이들의 건강관리도 철저하셨죠. 또리도 하나 먹어라. 아, 이거 잘 먹네. 어째? 약 먹어야 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뭐 사상중약, 석 달에 한 번씩 찐득이약, 그다음 영양제 조금 뭐 그냥 중간중간 좀 주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얘들 나이 젊으니까. 이건 진짜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아, 내 마음이 편안해지네, 내 마음이. 아, 저 뭔가요? 저는 이제 그 엄나무. 이건 오가비 나무예요. 여름에는 이제 엄나무하고 오가비하고 이래가 한번 해주고. 아 근데 되게 잘 만들어 주신다. 이게 그냥 닭백숙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죽도 만들어 주시고 야채 같은 것도 잘 먹으면은 주는 거 되게. 배추로 뭐 당근이나 좋거든요. 감자나 뭐 고구마 뭐 이런 거 이제 같이 섞어가지고. 어 아주 좋습니다. 생으로 주면 조금 뭐 독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조리를 해서 주는 거는 괜찮다고 하고요. 너무 과량이면 간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보양식 정도로만 예. 살짝 살짝. 해서 준다라고 한다면 예. 저는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설쌤도 인정한 지상 최고의 개들의 낙원. 그러나 그 낙원을 갈라놓은 철책순. 시도 때도 없이 혈전을 벌이는 자매들의 전쟁 때문인데요. 오, 해결이 시급해요, 설쌤. 저래 한 번씩 싸워요, 갑자기. 예! 어, 저거 말리시다가 다칠 수 있어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큰 걱정이신 거죠? 저도 이제 궁금했어요. 어, 저 중간 울타리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있지? 그리고 애들이 나눠져 있네? 라는 걸 보면서 조금 싸우는 아이가 있나? 좀 심각한 게 보리하고 풍경이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어르렁거려요.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붙어가 한번 사와요. 우리가 되게 잘못 생각하는 게 같은 배에서 태어나면 얘네들은 친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배 새끼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엄마 젖과 관심에 대해서 서로 라이벌인 거예요. 근데 사실 오히려 지금 보리랑 풍경이는 동배는 아니고 예, 예. 같이 태어난 건 아닌 거죠. 엄마는 같지만 예. 그리고 또 싸울 확률이 높은 조합은 동성이에요. 아...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도 보리가 싫어는 하는데 오히려 나머지 애들은 좀 참아줘요. 그러니까 나 졌어 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꼬리 내리고 그냥 피해버려요. 네. 근데 문제는 풍경이는 약간 나 안 할게 라고 하는데 보리가 풍경이에 대해서 라이벌 의식을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까 보면 풍경이는 처음에 좀 피하는 것 같아요. 네, 피해요. 풍경이는. 네. 자꾸 이제 보리가 자꾸 오르르거리고 그렇죠. 하면 막 어느 한순간에 막 이렇게 했나. 얘가 나 안 할게라고 해도 진짜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밀어내려고 해요. 근데 풍경이는 그게 계속 되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면 빵하고 터지는데 이 공간에서 유일하게 그게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얘네들의. 아까 그렇게 싸우고 나서 다친 게 어느 정도예요? 아이가 크게 깊은 상처는 없었어요. 네. 그래도 혹시라도 몰라요. 이게 싸움이 점점 늘어나면 그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질 거고 그러다가 지금보다 넘어가는 아주 강한 공격성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는 필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애들이 잘 살지에 대해서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그렇네요. 제 생각에 딱 봐도 이 아이들한테는 그냥 하나의 자원이라고 본다면 아버님이 제일 중요한 자원이에요.
하나하나 챙긴다 해도 아이들은 늘 아빠의 사랑이 고팠던 거네요. 또 하나는 지금 영역이 너무 고착화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 공간 자체가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잖아요. 예. 그러면 동물들은 높은 데 있을수록 좀 더 자신감도 높아지고 좀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보리의 공간이 영역을 분리하던 아이들이 올라오면 좀 지키려고 한다거나 보리 입장에서는 내 공간인데 애들이 와서 오줌 싸놓고 막 차지하고 있는 게 여기서 다 보일 거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딱 단절된 공간이 아니라 다 같이 돌아가면서 쓰고 우리의 하나의 영역이다라는 느낌을 좀 받게 해줘야지만 조금 더 아이들이 편해질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저희 이제 우리 보리랑 풍경이 예. 이 싸움에 대해서 한번 솔루션을 해볼 건데요. 아, 예. 제가 지금 가장 강력하게 의심하는 건 이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을 바꿨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예.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예. 특별한 교육보다 살짝 인식을 바꿔서 솔루션이 되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이리와, 또리도 이리와, 호수도 이리와. 옳지, 호수도 이리왔나? 옳지. 아빠가 부르니 마냥 신난 풍경이네, 아이들. 안전을 위해 보리는 목줄을 착용했습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설샘의 레이더. 보리! 먼저 보리의 행동 반응을 살펴보는데요. 옳지. 오케이. 그래도 다행인 게 지금 이렇게 흥분된 상황에서도 자기가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지 이런 것도 봐요. 네. 우리가 이제 더 좀 안전하게 확실하게 반응을 좀 보기 위해서 아이들 산책을 한번 데리고 나가 볼게요. 예. 네. 해탈아, 아이들 좋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보리와 풍경이 둘이서만 산책을 나서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깝게 붙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풍경이가 있는 공간으로 도착했네요. 들어가 보리 니버. 보리 먼저 들어가 볼게요. 원래 풍경이 자리였기 때문에 보리가 먼저 들어가 봐야 돼요. 풍경이의 공간이 낯선지 보리는 어색하기만 하고 풍경이는 여유롭습니다. 분리된 공간에서 만났다 하면 피바람이 불었던 풍경이와 보리. 안으로 쭉 들어가. 풍경이의 영역에선 보리가 과연 괜찮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보리가 어리둥절한 것 같죠? 조금 줄이 한 상태로 좀 돌아다녀 볼게요. 자, 이리로 가보자. 왔다 갔다만 그냥 하셔도 돼요. 얘네들이 그냥 순간순간 만나게. 보리,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호수야, 보리랑 풍경이 괜찮아 보이지? 반복 훈련을 하며 여유를 찾은 보리와 풍경이. 줄 우리가 이제 슬슬 놔볼 건데요. 얘네들이 다가와도 그냥 피하세요. 아는 예. 척하지 말아보세요, 처음에는. 예, 예, 왜냐하면 예. 지금 관심 때문에 또 싸울 수 있어요. 예. 줄을 이제 살짝 내려볼게요. 네, 그리고 그냥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풍경이를 따라가는 보리. 풍경이는 보리와 거리두기를 합니다. 피하네, 풍경이가. 보리가 공격 성향을 안 보여도 풍경이가 조금 쫄아있어요. 그렇죠, 처음에. 네, 방금도. 그러니까 얘는 보리한테 뭐 안 한다라는 표현을 완벽하게 해요. 보리와 달리 아빠만 있음 마냥 좋은 풍경이. 둘을 유심히 관찰한 설샘의 솔루션은 과연 뭘까요? 저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확실히 보리가 자신의 영역에 대한 방어적인 모습이었고 예. 그냥 얘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얘가 나의 영역에 들어오는 게 싫었던 거죠. 저의 얼어오는 게 싫었다는 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리더십 교육 같은 걸 하는데 무조건 평등이에요. 아... 누가 먼저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자, 보여주세요, 설샘. 앉아. 옳지. 보리 먼저 줄 거야. 풍경이 기다려야지, 기다려야지. 앉아. 풍경이와 달리 잘 기다리는 보리. 보리 풍경이 좀 산만한데요.
기다려. 다시 도전하는 풍경이 과연? 옳지. 옳지. 하나이가 먹는 걸 보고 있으면 그 다음은 바로 내 차례가 돼야 돼. 기다려. 기다리면 내 차례는 금방 온다. 옳지. 옳지. 얘네 둘은 더 필요해요. 특히 아버님의 관심과 사랑이 규칙 있게 제 다음은 나한테 와. 굳이 뺏을 필요 없어. 이런 인식이 얘네들도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우리 아버님도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앉아서 얌전히 기다릴 때 주셔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네. 보리 앉아. 그렇지. 예, 작게 작게. 보리 진짜 잘하는구나. 풍경이 앉아. 풍경아 앉아. 풍경이 앉아. 이대로 실패인가요? 이런 거는 밀어내. 앉아. 오히려 이거 단호해도 돼요. 앉아. 이래서 보리 입장에선 풍경이가 더 미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리는 잘 기다릴 수 있는 애예요. 아빠랑 뭔가 할 때 나는 잘 얌전히 기다릴 수 있는데 항상 어떻게 보면 얘가 새치기 하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죠. 네. 아이고 풍경아. 풍경이 앉아. 풍경이 앉아. 오 드디어 성공. 그렇죠. 네 좋아요. 저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예. 딱 제가 생각한 그런 모습이고 이런 기회들을 조금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엔 한 공간에서 다 같이 훈련을 해보는데요. 자, 너울이 들어오느라 호수도 이리 들어오고 호수 이리 와. 보리가 있어서인지 숨을 곳을 먼저 찾는 호수. 괜찮아 호수야. 너울이 이리 와. 이리 들어와. 여기 들어와. 자자. 보리와 싸우는 풍경이가 무서운 너울이도 발길이 안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같이 있지 않아서인지 쉽지가 않습니다. 겨우 성공. 저쪽으로 산책하듯이 좀만 내려가 보실까요? 예. 설샘의 통솔 아래 대가족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풍경이네 공간에서 다섯 마리 산책은 처음인데요. 멈추지 말고 조금 움직여보세요. 멈출수록 애들이 서로 마주치고 싸울 확률이 높아져요. 아직까진 아빠 곁에서 잘 따라와주는 아이들. 이렇게 사이가 좋으면 얼마나 좋니. 아이들이 많아 더 유심히 관찰 중인 설쌤. 보리 쪽으로 가서 또 보리도 한번 칭찬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보리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보리. 야, 네 착하네. 그렇죠, 네. 맏딸답게 훈련 우등생인 보리. 우리 보리 완전 대반전이야. 호수 괜찮아 괜찮아. 님도 괜찮아. 알아서. 그렇죠. 네. 칭찬도 평등하게. 보호자님 잘하시네요. 이때 아빠 나도. 제발 저 끼어드는 거 봐 저거. 저 무식이. 나중에는 저렇게 끼어들면요 안 이뻐해 주셔야 돼요. 방금이 한 게 새치기예요. 아 예. 물러가. 몸통을 밀어내세요. 네. 기다리라고 해주시고. 물러 안 돼. 풍경이는 아빠의 사랑이 고픈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새치기 하는 데가 풍경이밖에 없어요. 맞아요. 왜? 물러! 그래서 싫어했던 거야. 물러가. 설샘의 솔루션대로 보호자님 잘하고 계세요. 옳지. 보리 잘했어. 보리 너무 잘 참는다. 어우, 보리 너무 잘하는데. 풍경이는 지금 내가 뭐라 하는 게 좀 멀쩡하네요. 네, 맞아요. 오히려 제 옆에 와가지고 저한테 관심 달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얘네들 사이에선 어쩔 수 없이 그 규칙을 만들어주려면 이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좋은데요? 아빠가 풍경이 미워하는 거 아닌 거 알지? 보리 언니랑 잘 지내기 위해서야. 저도 오늘 와서 계속 보니까 보리도 풍경이한테 왜 그랬는지 이해가 좀 가고 그리고 우리는 풍경이가 새치기 하는 것만 보리 앞에서 잘 규칙을 만들어줘서 못하게 한다면 아주 친하진 않아도 싸우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싸우지 않고. 앉아. 시키고. 앉아. 지. 다섯 아이들 보리. 야. 보리. 그다음에 지. 풍경이. 풍경이. 네, 나머지는 호수. 순서대로 그냥 주시면 호수. 돼요. 자, 너울이. 또리. 옳지. 좋아, 좋아, 좋아. 아, 너무 좋습니다. 좋아, 좋아. 새치기 하나도 없었고 애들 다 규칙대로 기다려줬어요. 아주 좋습니다. 너무 이쁜데? 풍경이, 자 호수
오래도록 기억될 예쁜 그림. 아빠랑 행복하게 잘 살자. 저는 굳이 예. 이 지금 펜스를 철거하지 않더라도요. 예. 아이들이 이 안에서 잘 지내게 되면 예. 나중에 슬쩍 문 열어보는 거예요. 예. 그냥 문이 열어져 있는 상태로 아이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 여기서 괜찮았었기 때문에 그 느낌을 좀 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단 조금 더 우리 밑에 공간에서 아이들끼리 함께 있는 연습을 하고 나서 예. 이 펜스 문을 열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아이들과 저랑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예, 여러 가지로 몇 가지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모르는 점이 많았고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몇 가지 그걸 유념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제가 계속 그 교육을 시키고 같이 행복하게 잘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다른 분들은 제가 뭔가 이렇게 해주세요 당부를 드리는데요. 예.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예. 지금처럼만 하셔도 정말 최고의 보호자시다. 네. 정말 여기는 아이들의 천국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예.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너 너울이니? 예, 너울이만. 너울아, 이제 눈치 안 보는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 앉아. 머리 앉아. 그렇지. 앉아. 옳지. 착하구나. 나오지 마라. 풍경이도 착하고. 호수도 안고 앉아. 옳지. 아이고 착하구나 보리가. 응? 보리가 착하구나. 동생하고 싸우지 마라. 알았나? 응? 보리야. 이 언니하고 싸우지 마라. 알아서.